아르타니스, 황혼의회 신관, 기사단의 수장.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고. 원무장, 알것은 환자, 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네 주인을 구해준 자에게 한 소리인가? 내 목숨엔 관심 없다는 걸 안다, 알라라크. 날 찾아온 진짜 이유는 뭐지? 우리의 신은 고대 서양을 깨, 우린 내던졌다. 거짓말이네, 아르타니스. 거짓말? 너야말로 거짓의 화신이 아니더냐, 기계 프로토스. 용건을 말해라, 알라라크. 달다림의 중대 함대가 슬레인에 모여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난 제안을 하러 왔다. 내가 내 동족을 지배할 수 있고 군주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다. 그 대가로 난 우리 두 진영 사이의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 액션, 구간들을 모아주시오. 논의할 거리가 많을 것 같소. 아르타니스, 저는 이곳에서 그대를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라라크를 함께 두는 게 감시하기에 더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요? 자, 누구랑 먼저 대화를 나눠야 될까요? 보라준? 로아나? 보라준부터. 모든 게 생각과 다르군. 젤라가를 깨우고 도움을 얻으려 울라리에 왔건만 아무래도 거의 죽을 뻔하다니. 제라트의 예언이 다는 내게 확실치 않소. 그는 제 생각보다 진실에 근접했습니다. 젤라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제라트의 말처럼 우리를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모여,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 그대의 조언이 어떤 점에서는 영향이 있었나 보죠. 그렇다면 조언을 더 많이 해야겠다. 어떤 점에서라고 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로하나. 로하나, 신경석을 잘라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나? 그대가 다시 아무나게 흔들리게 둘 순 없다. 한락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오직 그 빛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결속시켰습니다. 우린 칼라 안에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칼라와 하나가 됩니다.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몬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 그의 존재를 유지시켜주지. 그걸 끝내야 한다. 아르타니스님, 칼라를 통해 우리 생각과 감정은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의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친 게 느껴집니다.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칼라 안에서 그는 약합니다. 어째서? 그가 절 들여다볼 수 있듯 저도 그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관이시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 시간을 조금만 허락해 주십시오. 고집이 세네요. 네. 구성 패널 뭐 새로 나왔나봐. 아, 이거 카사 데 템플라 에너지. 뭐야, 암흑 집정관? 정신제어 혼돈. 대상 지역의 적 유닛들이 10초 동안 서류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아, 공격도 하네. 정신제어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암흑 집정관으로의 합체는 위험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극한의 위기에서만 허용됩니다. 혼돈의 사이오닉 에너지는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 서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마인드 컨트롤 때문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정신 제어하는 거, 암흑 집정관으로.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위기사는 제가 사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하이템플러긴 한데 왠지 많이 사용 안 할 것 같아. 얘로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암흑 집정관도 저 많이 안 뽑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고요.
뒤로 갈게요. 어? 뭐 또 새로 하나 있나? 알라라크의 선봉대가 우리의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놀랄 일이 끊이지 않는군요. 어디에 합류했는데? 안 나와있는데? 아 이건가? 내 사냥감 여기 숨었지. 피해 사냥꾼 공허 정지장. 아 나 암흑기사 할 거예요. 네. 전투 지시를 내려. 팔다리. 오 뭐야 이거? 선봉대. 아 공격 시 대상 적 지상 유닛 및 그 주위의 다른 적 지상 유닛에 피해를 줍니다. 적 지상 유닛에게 범위 피해를 줍니다. 중장갑 유닛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유닛 정보. 실패와 불명예로 쓰러진 탈다림 전사에게는 치욕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돌격 로봇에 탑재되어 선봉에서 가급적 많은 파괴를 자행한 다음 군주를 위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 근데 공격하는 게 되게 멋있는데요? 탈다림 건데 미사일 폭격하는 게 좀 멋있네요. 오 근데 이게 지상밖에 공격 못하나? 공중은 안되는 건가? 궁금하네. 공중 공격하는 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선봉대 하고 싶다. 선봉대 쓰고 싶어. 그래도 아둔 도다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나 고민되네. 아둔 도다스. 근데 어차피 네 그 불멸자도 어차피 공중은 못 때리잖아요. 말살자는 공중 때릴 수 있긴 하지만 선봉대 하겠습니다. 뭔가 멋있네. 근데 이것도 잘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화수명 해놓고 용기병. 공력기는 그대로 놓을게요. 요거는 불사조로 놓을 거고요. 이 상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태양핵으로 가보죠. 신관이시여, 우리 동족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나툴님 말씀처럼 이 중추석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설명해봐라. 우리가 보았듯이 중추석은 승천하여 젤라가가 될 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수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추석은 그들을 울라르로 인도한 뒤 에너지를 발산해 잠든 젤라가를 깨울 것입니다. 중추석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다시 분산시킵니다. 정수, 물질, 정보, 의식 같은 걸요. 이 장치 입장에서 그 모든 게 같은 겁니다. 이제야 그게 보입니다. 해륙은 그렇게 정화된 것인가? 중추석은 그녀를 칼날 여왕으로 만들었던 정수를 추출한 다음 그 에너지로 아문을 공허에서 풀어준 겁니다. 중추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아문을 칼날로부터 추출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너트리 칼국을 희망으로 인도한 셈이고 연구를 계속해라 카락사. 아몬과의 전쟁이 우리를 기다린다. 응? 피닉스 새로운데요? 대화 한번 나눠볼까요? 말 엄청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별로 안 하겠죠? 처음부터 그대 말이 맞아 내 신분. 난 그대의 친구 피닉스인 옥제물에 불과하는 그 탈다린 말이 맞아. 난 만들어진 옥제품이자 거짓 그 자체는 기록 보관소에서 무엇을 찾은 것이오? 나의 죽음 용기병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칼날 여왕의 손에 죽은 것. 난 피닉스가 아님. 그런데 난 그의 기억을 마치 내 것이냐 갖고 있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그대는 전사요 피닉스. 그대가 자신을 나의 오랜 친구 피닉스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명심하시오. 난 그대를 믿고 있어. 그대가 날더와 아몬의 군대를 파괴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거란 걸 말이오. 이 일로 흔들리지 마시오. 노력해보겠다, 신관. 말 별로 없네요. 핵 인터페이스 태양석 15개. 네.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요렇게 놓고 보조 시스템에다가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프로토스 유닛과 구조물의 보호막 재생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뒤로 갈게요. 카락스 한번 크랙해볼까요? 모두들 그대를 걱정했습니다, 신관씨요. 이 중추석에는 제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모두들 그대를 걱정했습니다. 돈밖에 말 안 하네. 중추석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치를 시험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허 에너지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캐릭터들 말하는 소리 좀 많이 잘 크게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좀 적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제가 소리를 좀 올렸는데 내 목소리가 묻힐 것 같아, 왠지. 공허 에너지에 노출되면 중추석은 그 에너지를 즉시 흡수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말이지요. 이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추석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볼거리를 놓치신 것 같군요. 중추석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치를 시험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허 에너지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공허 에너지에 노출되면 중추석은 그 에너지를 즉시 흡수합니다. 아무리 멀리 이제 함교로 가자. 이번엔 뭐지? 뭐가 뭐야? 탈다림이 우리 함선에 있다. 전쟁은 희묘한 동맹을 형성시키는 법. 제라툴, 그 모든 게 무슨 뜻이었소? 제라툴, 아몬이 널 파멸시킬 것이다. 아몬을 그렇게 신봉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지? 난 그저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아몬의 진짜 힘을 알거든. 그리고 파멸되는 건 너다, 내가 아니라. 그 힘은 나도 충분히 봤다. 하지만 오만함은 아몬의 약점이기도 하지. 너도 그렇고.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신관. 그 용기는 인정할 만해. 그럼 나와 함께해. 함께라면 놈을 쓰러뜨릴 수 있다. 내 운명을 너와 엮을 순 없다. 너에겐 나처럼 끌어오르는 징후가 없거든. 넌 네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고 그 분노를 분류한 방법이 배신자의 처단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내 동족을 타락시켰고 이제는 그들을 원종 괴물로 만들고 있다. 내 분노는 천개의 태양보다도 뜨겁게 타올다. 곧 모두 내 분노가 폭발하는 걸 볼 것이다. 그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군. 그래, 서로 동맹 된 거야 안 된 거야? 동맹이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타고 있으니까 알라라크가. 우주지도 차원여행 준비 완료. 여행 떠나는 건가? 전재금에? 왜 또 여기로 왔어? 뭔 할 말이 있다고? 울라리의 공포관문은 공인되었지만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 아무리 우리 동족을 숙제 육신으로 변형시키고 있어. 우리가 울라리에 집중하는 동안 아무는 황금 함대의 화력을 쏟아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이용해 코프를 구역의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현재 우리 병력은 황금 함대를 상대하는 건 역부족이야.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하수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 그렇다면 주변부에 있는 적부터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고대 정화전 전쟁 병력을 설계되어 그들을 깨워 우리 편으로 삼으면 아무리 저도 모른 단순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야. 우리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요. 정화자들에겐 충성심도 명예도 없습니다. 말싸움할 시간 없다. 탈다림의 죽음의 함대가 너희를 위협한다. 오직 나만이 말라시를 쓰러뜨리고 그의 군대를 부릴 수 있다.
위비우스 특전대도 잊어선 안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지금도 비밀기지에서 혼종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다. 허나 그들의 본거지를 모르고서는 상대할 수 없을 듯. 오라준, 정의 암흑기에서 나를 보내 수색을 시작하시오. 가락스, 그대는 일단 중추석에 집중하도록. 우리 동족의 생존은 이후 우리의 행보에 달려있으니 다가오는 망각을 막는 건 우리 첫 번째 자손의 몫이오. 엔디온, 슬레인. 어떤 거부터 해야 되지? 일단 왼쪽에 있는 거부터 할게요. 젤라가는 죽었고 거신.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우린 희망을 발견했다. 전투를 펼치자면 먼저 병력을 모아야 한다. 피닉스와 나는 고대의 정화자들을 깨우고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비록 금지된 무기였을진 모르나 난 피닉스를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보았다. 이번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걸 안다. 와, 거신 나온다. 강력한 전투형 사족 보행 유닛입니다.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적에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상 유닛 공격 가능. 공중은 못 때리는 거죠? 여행 떠나볼게요. 나의 결정에 그대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피닉스와 함께하면서 난 정화자 프로그램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았어. 정화자들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아르타니스님. 통제는 필요 없다. 이 인격체들은 나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피닉스님 같은 정화자를 만들 매트릭스가 부족합니다. 설마 그걸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뭐? 최초의 정화자들이 그들의 항상 사이버스 안에 봉인된 채 초록위성 엔디온의 궤도를 돌고 있어. 피닉스를 통해 난 이 전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대의회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들을 자랑스러운 기사단이 아닌 그냥 로봇으로 취급하며 통제하려고만 한 것이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창조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대가 누구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대들의 조언은 모두 들었어. 난 엔디온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지금 바로! 빨리 가자. 오. 여기 가면 뭐 새로운 데가 또 있구나. 빨리 볼게요. 내게 방법이 있네, 친구아. 난 정화자들을 인도해 우리 앞에 어둠을 돌파할 수 있네.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 받아들이도록 돕는 걸세. 그들이 다시는 노예 취급받지 않을 거란 걸 설득시키겠네. 형제여, 이제 그대의 소명을 찾은 것 같소. 깨어난 이후로 쭉 혼란스러웠네. 방향을 잃었던 건 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 채 이제 모든 게 다시 분명해졌네. 운명이 오직 나만이 완수할 수 있는 소명을 주었네. 힘이 나는군. 그렇소. 그대는 피닉스 자신도 완수하지 못했을 임무를 시작하는 거요. 피닉스도 같은 걸 시도했을 걸세. 난 피닉스의 기억에서 많은 걸 배웠네. 그의 기억을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난 피닉스이지만 피닉스가 아니네. 나는 독립체이며 그 사실에 분기를 느끼네. 저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정지장 망을 무력화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몬의 무리를 상대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막아보겠다. 과학자들은 메가리스라는 장치로 사이브로스를 봉인했습니다.
그게 기지의 정지장 잠금 장치를 해제할 열쇠입니다. 망을 정지시키고 나면 신속하게 사이브로스를 활성화하거나 궤도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저 아래의 무리는 힘이 너무 강력합니다. 방어는 내게 맡겨라. 비밀 하나를 밝혀내면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젤라가의 생각 방식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말도 안 되게 복잡합니다. 재미있군요. 이 테란 연구는 중추석이 중추석 주변의 프로토스를 모두 처치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다니. 이 물질은 본디 공허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시 분산시킵니다. 이제 조절 가능한 공허 에너지원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물질은 본디 공허 에너지를 흡수하여 알았어. 전쟁에 가자 빨리. 신관님, 저희 정찰병들이 황금 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화자들이 피닉스 같은 존재라면 그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거주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몬의 군대가 이웃 행성들을 파괴하고 있다는군요. 그들은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엔디온, 저그의 침공전엔 어떤 모습이었을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한 거주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몬의 군대가 이웃 행성들을 아르타니스님, 그대는 지금 괴물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티넘 기지의 기사단이 모두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맞서 일어섰다. 우린 단 한 번도 그들을 기사단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로봇이니까요. 대유의 뜻을 따르도록 설계된 로봇 말입니다. 피닉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게 전부인 로봇이라고. 그는 제 예상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는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최초의 정화자 로봇들도 그럴지 모른다. 다른 건 제쳐놓더라도 그들이 우리 전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아라.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난 피닉스를 믿는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함교 빨리 가자. 너의 함선은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려워. 왜 여기서 늑장 부리는 거지? 얘 은근히 재밌는 녀석이네. 자손의 효율성에는 참 문제가 많고. 알라라 그 은근히 재밌어. 너의 합 피닉스. 난 아직도 그대에게 과거의 봉인을 풀고 정지장 잠금 장치 해제. 사이브로스를 다시 가동하려면 엔디온에 있는 호흡마 방출기를 무력화해야 하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이. 신관. 알았네. 여기서 거신 나오죠. 와 기대된다. 거신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사용했을 때 거신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나오는구나. 시작해볼게요. 드디어 미션 시작하네. 앞에 말하는 거랑 막 여러가지 볼 게 많아가지고 말하는 거랑 보는 것만 해도 한 20분 지나간 것 같아요. 일부 유닛은 여러 대상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닛들은 많은 수의 적, 특히 저글링들을 상대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았어요. 사이브로스, 정화자들이 봉인된 곳. 아몬의 무리가 그 정지장망을 아직 뚫지 못해 다행이군. 엔디온의 기록에 접속했습니다. 이 정지장 망은 복잡한 잠금 장치로 봉인되어 있군요. 이 봉인은 메가리스라고 하는 특정 장치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메가리스를 복구하여 잠금 장치를 풀겠습니다.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숲은 이미 흉측한 저그들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놈들을 처치하겠어. 신관이시. 아 거신. 이 시설에서 제국의 강력한 무기가 생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도 강력한 거신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언덕을 오르면 멀리서 적을 공격하라. 거신이 적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한번 보자. 거신이다. 거신 엄청나죠.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여기로 가야 돼요? 알았어. 세 마리여도 충분한가? 수탕할 수 있나?
거신의 위협. 저그가 동굴에서 나옵니다. 저 암석을 공격하면 동굴 입구를 막을 나이스. 어 그냥 누가요. 거신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 올라가. 역시 거신이다. 믿고 쓰는 거신. 히드라리스크 불 파괴. 땅굴벌레 파괴. 내려가 내려가. 오 좀 올라가자. 좋았어. 여기 이제 네멀티야 이제? 잘했다. 이 지역을 확보했다. 다음 연결체 지점에 소환주합표가 설정된다. 카라스, 메가리스를 활성화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겁니다. 신관이시여. 메가리스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가동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메가리스의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곧 이동할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파수병. 그동안 제가 우리 로봇 공학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언제 거신. 거신을 소환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조합을 거신이랑 동력기 그리고 아 잠깐만 이거 차원 건물을 바꿔야죠. 이것도 차원 로봇 공학 시설로 전환하고. 조합을 어떻게 가야 되지? 동력기, 그 다음에 거신. 선봉대는 근데 공중 못 때리잖아요. 메가리스가 곧 준비될 것입니다. 메가리스를 드래곤 가야 되나? 충분히 모아놓아야 합니다. 보호할 병력 충분히 모아놔야 된다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프로브 뽑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자원 채취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팔론 두 개 올릴게요. 뭔데 이건? 된 거야? 오. 이게 정지장 잠금 장치까지 안전히 도착하도록 지켜야 한다. 지켜야 된다고 이거? 아, 지켜야 되는구나. 거신이 있으니까 거신 믿고 한번 싸워 보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포지 어디 있지? 포지 없구나. 아. 좋았어. 어? 미네랄. 거신이 올라가서 먹을 수 있어요. 메가리스가 첫 번째 정지장 잠금 장치에 도착했습니다. 지표면 밑에서 작업 시간세는 아, 태양의 창이 아니야. 멀티 없나 주변에? 멀티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마리 더 뽑을게요. 저그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뭐야? 전사들이여, 우리 연결체 지점에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라. 무서워 죽겠네. 전투에서 적을 만났다. 메가리스가 이 잠금 장치를 거의 다 해제했습니다. 다음 이동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봇 공학 좀 더 만들게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공업, 방업, 쉴드업. 시간세도는 시간되면은 할게요. 관문은 두 개만 올릴게요. 왜냐? 동력기를 뽑아야 되거든요? 동력기랑 용기병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이동하는 거야? 감지기에 따르면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다음 잠금 장치로 이동합니다. 가스가 없다. 큰일 났다. 아, 가스가 없네요. 여기서 태양의 창 한번 쓸게요.
여기로 쓰는 게 좋으려나? 어떻게 쏠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썼어요. 아, 근데 그게 조금 아쉽네. 가스가 너무 없어요. 파수병 다시 부활했어요. 거짓 많이 뽑아야지. 뽑을 돈만 있으면 많이 뽑아야지. 동력기 뽑기에는 가스가 너무 아깝고 일단 파수병 뽑을게요. 여기에 막 보면은 가스도 있고 미네랄도 있네요. 거신을 먹으면 되겠다. 빼빼빼빼 태우태우태. 이 시설은 실험에 쓸 에너지를 그러면서 크기의 동력 핵에서 공급받은 것 같습니다. 거신 뽑아주고 분명히 이 언덕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주변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동력 핵을 파괴하면 그 부품으로 쓰인 태양 핵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멀티인가? 멀티만 있으면 멀티 먹을 텐데 바로. 메가리스의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곧 움직일 겁니다. 기다려봐, 멀티 먹어야 돼. 여기 멀티 있네. 오케이, 개꿀. 코너스 목표, 동력 핵 보관소 파괴. 아, 여기 이거 파괴하라고? 그 전에 잠시만요. 멀티 좀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배고파요. 멀티 먹어야 될 것 같아. 거신 뽑기 참 힘드네. 정지장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현재 정지장 망의 수준은 60%입니다. 아, 가지 마. 세 번째 장치로 이동 중입니다. 멀티 좀 먹고. 메가리스가 전방의 협곡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 지역에 수많은 저그 신호가 감지됩니다. 동력기 보호해야 합니다. 기다려봐. 보호하러 갈게. 좀만 기다려. 아, 왜 또 나대요. 태양의 창 사용해야 되겠네. 나대지 좀 말지. 사용하기 싫은데 사용하게 만드네. 그리고 시간세도도 사용해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하니까. 가스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네.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얘 왜 이렇게 나대지? 왜 이렇게 전진해가면서 나대는 거야? 그런 모습 안 좋아요. 이건 뭐야? 되게 두꺼워. 수정탑? 어? 잡혔나 보네. 아, 저기 멀티 먹으러 가져갔는데. 가스 덩어리 개꿀. 동력기, 동력기. 근데 상대방 공중 유닛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왕 한 마리? 그 정도는 뭐 괜찮지. 뮤탈이나 무리군주 이런 게 없으니까. 잠금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요거 좀 파괴하고 올게요. 얘를 파괴해야 될 것 같아. 오, 가스 덩어리 개꿀. 미네랄 덩어리도 꿀. 멀티는 첫 번째 동력 핵을 확보했습니다.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얘네랑 같이 가서 파괴하러 갈게요. 첫 번째 저거 파괴했고요. 거신 가스가 갑자기 많이 드네. 많이 남네요, 가스가. 이거 66% 됐고요.
저 파괴하러 가볼게요. 이 잠금 장치는 거의 다 해제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 아 잠깐만. 아 얘네 여기로 왔구나. 근데 동력기는 여기로 못 가나요? 동력기 두 개를 모두 획득했습니다. 즉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전방의 동굴 연결망에서 다수의 저그 생체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형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 동굴 입구 근처의 함석을 무너뜨리면 저그를 동굴 안에 가둘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써야 되겠다. 세 번째 잠금 장치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메가리스가 이동합니다. 수치를 보니 사이브로스가 정지장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남은 건 두 개입니다. 이식 모드 하고 거시는 소환. 네. 이거 제가 까먹은 줄 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까먹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죠. 이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유닛들을 소환시켜주기. 용기병도 뽑아야 되겠다. 거신이 많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 안 먹어도 되겠다. 태양의 창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쓰면 되지. 이걸 자주 활용하다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상 모드. 아 뭐야? 본진에 뭐 온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예.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차원 연결 승인 완료. 메가리스가 네 번째 돈이 없어. 프로브 다 잡혔구나. 됐어요. 그냥 본진 버릴게요. 예. 이제 버려. 이런 거는 그냥 태양의 창으로 정리 좀 해주고. 한 번은 안 죽네, 역시. 돈이 지금 빵원이에요. 없어요, 영원. 이걸로 모든 거를 예, 다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군데는 어디지? 아 이게 마지막이죠? 메가리스가 곧 출발합니다. 동력기 좋네. 네 그 파수병인가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쉴드 채워주니까 이거나 쳐 드세요. 끝났다. 끝났죠. 아하 아직 한 군데 남았구나. 이 병력으로 설마 못 잡는 거 아니겠지? 잠금 장치 해제. 메가리스가 이동합니다. 정지장 수준은 20%. 걱정되긴 하네. 잠깐. 저그 군락에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아, 네. 마지막 장치에 방어 병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메가리스와 마지막 정지장 잠금 장치 사이 저그 군락지가 저리다. 유일한 선택지는 돌파뿐이다. 그리고 얼른 빨리 태양의 창 사용할 수 있도록 파괴해주세요. 나 엘리 당하겠는데 잠깐만. 얘 한 마리한테 엘리 당하는 거 아니야? 태양의 창을 어디다 쏠까요? 이거 써야 되겠다. 나는 요렇게 긁어주세요. 원래는 캐논 좀 많이 지었어야 되는데 소울군주가 나왔네? 아 근데 거신 진짜 좋다. 기층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땅굴 군락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파괴 빨리. 땅굴벌레는 보였다 하면 그냥 바로 파괴해줘야 돼요.
동력 생각보다 많은데? 이렇게 파괴... 여기 맞겠지. 좋았어. 얼마 안 남았어. 기지 공격받는 거는 신경 안 써요. 이게 마지막 내 남은 최후의 병력이다. 이걸로 미션을 끝내보자. 아이 탈탈이 한 마리 때문에 이거 태양의 창 써야 되나? 얼른 메가리스야 저거 좀 공격 좀 해봐. 탈탈이 좀 다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용기병 한 마리 있었어. 나머지 찌꺼기도 다 정리해주고. 용기병 한 마리로 잡을 수 있을까요? 탈탈이 공 2업 상태거든요. 용기병 죽었어요. 그럼 태양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끝났네? 네 끝났네요. 마지막 창시를 해제 중입니다. 망이 정지됐습니다. 해냈습니다. 사이브루스의 정지장을 제거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캐릭터 소리가 더 너무 커진 것 같아.